장우석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본부장님 오늘 표정 안 좋으십니다, 진짜. 네, 오늘 조금 그렇습니다. 시장이 지금 지수가 한 2% 예. 네,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사실 어제 그 70년 동안에 제가 데이터를 한번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70년 동안에 매일매일의 수익률을 보여드렸는데 1년 중에 가장 좋았던 날이 오늘이거든요. 10월 28일. 아. 예, 오늘 0.53% 평균 올라갔던 가장 좋은 날이 오늘인데. 아무런 인과관계는 없는 거죠. 인과관계 없습니다. 재미를 뽑아본 거죠. 예. 네. 그렇지만 사실 70년을 통틀어서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을 꼽힌다는 게 사실. 그렇죠. 예, 그렇게 뭐. 하필 오늘인데. 예, 하필 오늘인데. 아. 하여간 오늘 일단 뭐 시작 안 했지만 오늘 왠지 깨질 것 같은 열의 아홉은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그 10%의 확률로 오늘 빠질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 같고요. 빠지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대한 뭐 확산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유럽 쪽에 상당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시는 예. 것처럼 일부 국가에서는 6시가 넘어가면 술자리도 못 갈 정도로 엄청난 규모로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일단은 장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 한번 어제 끝났던 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이제는 그 어제 올라갔던 것은 딱 다섯 개죠. 예, 아마존,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 빅5가 그 전설의 그 오총사 다시. 예, 그렇습니다. 다시 오총사가 올라갔는데 실제 이제 어제 올라갔던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제 실적을 발표할 거라고 기대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빅5가 힘을 썼는데 썼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지금 현재 약간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실적이 부진했다기보다는 제가 늘 얘기한 것처럼 너무 높은 눈높이 때문에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믿었던 빅5가 좀 밀려주면서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크게 기대해보면 시장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는 오른 게 그 기대감 때문이었죠. 네, 어제는 순수하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랐고요. 실적은 잘 나올 겁니다. 나오겠지만 잘 나올 거지만 늘 얘기하는 것처럼 눈높이가 너무 높은 관계로 해서 예.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는 그렇게 좀 바뀌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업종도 보면요. 업종 보게 되면 뭐 보여드리는 것처럼 지금 뭐 딱 그 IT 그 다음에 이미소비재 아마존 속해 있는 이미소비재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속해 있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만 올라가고 나머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그것 역시 빅5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업종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좀 제가 확대해 볼게요. 이게 IT거든요. 예.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IT. 그 다음에 이미소비자가 여기 이미소비자가 아마존에 속해 있는 업종이고요. 또 그 다음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으로 해서 페이스북, 구글 같은 게 포함되어 있는 업종입니다. 역시 빅5가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올라갔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예.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또 이게 뭐냐면 여행 관련주입니다. 여행 관련주가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살짝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다시 한번 확산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 뭐 부킹홀딩스, 그다음 메리어트 호텔, 힐튼 호텔, 대부분 항공주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여행 관련주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특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까 약간 한번 여섯 번째 올라온 건가요? 그런데 역시 힘을 못 쓰고 한 일주일 만에 다시 한번 상승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표인데요. 이 표인데 지금 코로나에 대한 확진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인데 첫 번째 웨이브, 퍼스트 웨이브, 세컨드 웨이브, 지금 서드 웨이브로 해서 3차 확산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표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미국 표입니까? 예, 미국 표입니다. 미국 표인데 미국은 지금 그게 지금 그 지난 주말이었네요. 8만 3천 명 네. 찍고 오늘인가요? 6만 9천 명, 7만 명인데 이게 좀처럼 줄고 있지 않는 그런 모습. 사실 이게 점점 주가가 높아지고 있네요. 예, 점점 높아지고 네. 있죠. 주가 올라가야 주가. 되는데 예. 이게 지금 확진자가 올라가고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염려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늘 얘기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도 있고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안 쓰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야간에 유럽은 6시부터는 술자리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는 그런 모습, 파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진행되다 보니까 법만 안 되는 거고 다 예, 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점처럼 줄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고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지 않지만 이게 이제 왜 빠지냐면요.
다시 한번 강력한 이동제약 락다운의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상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그런 약간의 불안감 때문에 빠지는 거라서 오늘은 철저하게 빠지는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문제 때문에 빠지는 거라 빠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그럼 같습니다. 그럼 이 봉쇄가 한 최소한 한 달까지 한 달씩은 할 텐데 잠잠해질 그렇죠. 때까지 봉쇄니까요. 네, 그렇죠. 한 달 이상 할 거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미국인데 미국이 얼마나 봉쇄할지. 근데 미국이 만약에 적극적인 봉쇄에 나선다 그러면 예. 제가 보기에는 주가에 대한 하락이 좀처럼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요. 지속성을 보이고 보일 걸로 예상이 되니까 좀 조심스럽게 좀 시장을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늘 얘기하는데 뭔가 투자하시면 장이 빠지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뭐 금을 사시든 채권을 보유하시든 상품을 보유하시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늘자의 시장 흐름인데 물론 지금 더 봤겠죠. S&P 500도 빠지고 다우도 빠지고 나스닥 빠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가 모여 있는 러셀 2000도 빠지고 유가도 빠지고 있고요. 금도 빠지고 있고 10년물 국채 수익률까지 빠지는 모습 보여주면서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간다고 그러면 오늘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이제 장이 빠지면 금이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형성이 그 모습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사실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좀 의아한 그런 모습이지만 어쨌거나 모든 상품이 빠지다 보니까 예, 속된 말로 월가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다. 피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네 현금. 예, 그렇죠. 약간 그래서 어려운 시장의 모습은 확실한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좀 덜 빠지겠지만 하여간 오늘은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종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크게 종가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특히 유가가 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기름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 며칠 장은 네. 장 초반에는 좀 빠지다가도 반등해서 마감하기도 하고 몇 번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근데 오늘은 왜 좀 다른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약간 그 일단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대감이 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진다 그러면 아까 좀 이따 말씀드렸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너지면 또 하나 무너질 기업이 또 있거든요. 빅5 중에서 어떤 회사인가요? 구글입니다. 구글. 예. 구글이 왜냐하면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혹시 쓰십니까? 빙? 빙 예, 뭐 검색하는 예, 예. 예, 보통 쓰시는데 빙에 대한 그 검색 관련한 광고 매출이 이번에 좀 많이 빠졌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아, MS가 빠지면 구글 검색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예, 똑같은 걸 좀 이따 차트로 보여드리겠지만 똑같은 맥락으로 빠지다 보니까 네. 이미 시장에서는 아, 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기대했던 빅5도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막 나오주면서 예. 오늘 특히나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이미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염려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장이 많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3차 물결이 좀 되고 있다. 사상 최고치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사실 굉장히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은 없는 모습. 아마 안 되겠죠. 일단 네. 안 된 걸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선거 이후에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팡,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들. 늘 얘기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의 지금 실망감으로 좀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예.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 경제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내일은 일단 GDP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고용지표가 나올 것인데 예, 이것도 사실 뭐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이게 묶여서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연을 날까 상관없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오늘 특징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좀 안 좋은 것은 추가 부양책인데 이거 추가 부양책을 이게 왜 안 되는지 하여간 뭐 이 추가 부양책이 됐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하락을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역시나 이제 뭐 선거 이후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네.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하락을 더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향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도 좀 불안하게 내놨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적을 보시면 좋아요. 실적 좋은데 EPS가 1.54대 1.82로 잘 나왔죠. 그다음에 매출도 잘 나왔고요. 다 잘 나왔는데 보시면 지금 다음 분기에 대한 전망치인데 보시는 것처럼 395억 달러에서 404억 달러를 잡았는데요. 네. 월가 전망은 404.3억 달러, 조금 높은 더 수준이었거든요. 야, 저거 한 10억 달러 차이고 2.5% 차이인데 뭐 예, 그렇죠. 실망이 근데 심해요. 지금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망치를 보게 되면 통상 한 10% 월가 예상치에 시장 전망치보다 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건 뭐 거의 턱걸이 아니냐라는 게 나와주고 있고 실제 조금만 엇나가면 못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좀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금 시간에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왜냐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0번 하면 9번은 실적이 잘 나오는 정말 믿었던 기업이라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MS 하면은 사실은 뭐 저도 실적 잘 나올 거라 예상했고, 물론 잘 나왔지만 전망치에서 이렇게 미끄러질 거를 누구도 예상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빙이라고 하는 거에 광고가 줄어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아니요. 그 좀 이따 제가 다음 표에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보셔야 되는데요. 딱 보시게 되면 그 애저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부분이거든요. 클라우드 쪽. 클라우드. 애저가 딱 뭐냐면 여기 요 메뉴에 있는 부분들 딱 보시면 13%, 10% 쭉 갑니다. 네. 위에 메뉴에 딱 보시면 90%, 98% 쭉 가다가요. 쭉 위에 메뉴에 있는 거니까요. 쭉 네, 보시면 숫자도 보시면 지금 2019년 4분기에 64%, 2020년 1분기에 59%, 62%, 59%, 47%, 이번 48%로 50% 미하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이게 뭐죠? 성장률인가요? 예, 매출 성장률. 전년 동기 예, 대비.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믿었던 애저 클라우드 부문에 대한 매출 성장률이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40이라는 숫자도 깨지지 않겠냐는 어떤 그런 약간 부담감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검색에 관련한 거 여기 나오는 거 요게 요겁니다. 빨간색. 예. 검색에 관련된 건데요. 지금 빙이 지난 2020년 4분기에 18%, 이번에는 10%로 역시 계속 마이너스를 가고 있는데 이건 당연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거죠. 뭐 빙에서 뭔가 광고를 쏠려고 그러면 늘 얘기한 것처럼 뭐 공연, 네. 관람, 스포츠 이런 거 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광고할 필요 없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런 게 줄다 보니까 그걸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일단 그런 것들이 매출 약간의 좀 마이너스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예.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이런 겁니다. 요 파란색, 요 이제 붉은색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에 관련된 이제 검색 광고고요. 그 다음에 네. 위에 그 파란색이 구글인데 보신 것처럼 빙이 이렇게 빠지면 구글도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빙의 검색 광고 매출 감소는 구글의 매출 감소로 이어진다라는 부분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에 지난 분기 18% 마이너스, 이번에 10% 마이너스지만 구글도 아마 이 정도쯤에서 나오지 않을까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언택트 종목들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실적이 더 잘 나왔다고 하는 건 그럼 뭡니까? 아니 그 구글은 예. 매출은 감소했어요. 아 구글이 좀 예, 좀 절었죠. 감소했고 감소했지만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이익은 증가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기업들은 그 외형이 성장하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IBM이 지금 어려워하는 모습은 매출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 보시게 되면 이익은 감소했지만 이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이 추세로 간다 그러면 구글도 아마 한 10% 안쪽에 매출의 감소가 가져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그렇군요. 구글까지 번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빅5 쪽에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되면 바라지 않겠지만 이미 지난 분기에 얘기했어요. CEO께서. 우리가 지금 나와주는 일부 광고가 아까 말씀하신 뭐 컨택 관련주들은 광고를 안 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특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매출이 일어나도 실제 많은 비용을 코로나 방역에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예. 직원들 일단 사실은 이제 집에 재택근무하고 있고 또 그런 뭐 회사 들어올 때 뭐 열 감지기인가요? 그런 걸 네. 두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여러 가지 실적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이라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제 늘 얘기했지만 예, 이 MS 같은 기업이 시세 끝나면 마켓 비트 사이트에 가셔갖고 얼마나 이제 목표 주가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장 끝나고만 더 많이 나올 건데 이미 네 군데에서 지금 목표 주가를 다시 한번 제시했는데요.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에 $255, 그다음에 제프리 파이낸셜이 매수 의견에 $260, UBS가 매수 의견에 $243, 그다음에 크레딧 스위스가 매수 의견에 $235로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일단 그래서 뭐 지금 나와준 약간의 그 빙에 대한 매출 감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애저에 대한 매출 증가 감소에 대해서는 네. 크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크게 통으로 보게 되면 이미 EPS 매출을 마쳤기 때문에 맥부지가로 내리는 그런 모습은 안 보이니까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꼭 끝나고 나서 여기서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현황 꼭 파악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린 건데요. LVMH가 지금 티파니 인수를 머뭇머뭇하고 있는데 이유가 최종 승인했어요. 이제 지금 LVMH는 루이비통 모헤네시는
이유를 핑계 대면서 이유가 승인 안 했기 때문에 인수를 미루고 있었는데 안 사고 싶은 거죠. 예, 갑자기 덜커덕 이유가 최종 승인하면서 지금 이제 인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162억 달러에 인수를 해서 12월 24일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곤욕스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파니가 지금 계속 인수를 지하는 거에 대해서 LVMH를 고소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LVMH가 빨리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11월 24일은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요. 그 사이에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고요. 일단 법적으로는 티파니 인수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제가 LVMH에 대한 그 장황한 걸 말씀드리면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통해서 매출 감소가 너무 크게 왔다. 티파니에 대한.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솔직히 이 티파니에 제시했던 162억 달러에 대한 인수가를 낮추고자 하는 의도가 좀 있거든요. 근데 이미 뭐 가계약서 이미 나와 있는 금액에 대한 낮출 수는 없는 거고 예. 판에 깨야 되는데 이후 갑자기 승인하면서 지금 판도 깨지 못하는 약간 그런 모습이라서 예. 제가 보기에는 울며 겨자먹기로 인수를 결정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뭐 또 한 번 티파니 예, 티파니 예. 주가에 약간 도움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 이게 나오자마자 티파니 주가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것도 예. 티파니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티파니가 사실 중국에서 매출이 굉장히 컸는데요. 컸는데 티파니 사실 뭐 중국인뿐이겠습니까? 모든 지금 대학 저기 그 세계 모든 분들이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돈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애인들 선물을 못 사주고 이런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매출이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거에 대해서 루이비통 모헤네시가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가 승인한 이상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인 선물을 나이키 운동화로 바꿨나 보군요. 그래서 일단 그동안 지금 티파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 예. 계속 마음에 이제 불안하신 거예요. 이미 주가는 많이 올라왔고 이게 만약에 어그러지면 주가 급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일단은 네. 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티파니 주주분들은 조금 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팔지 마시고. 네.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업체 퍼스솔라가 실적이 너무 잘 나왔죠. 일단 실적이 의외에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63센트 예상치였는데 1달러 네. 45센트가 나와주면서 두 배에서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매출도 역시 70%가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EPS가 전년 동기 대비가 23달러였는데 예. 0.23 대비하면은 지금 올해 EPS만 해도 한 7배가 커진 모습이라서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매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사실은 이게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바이든 수혜주 아니냐 하면서 예. 폄하하는 그런 의견이 많은데 실제 실적으로 그런 거 모두 씻겨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퍼스트 솔라. 네, 퍼스트 솔라에 대한 관심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오늘 한 10% 이상 잘하면 2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걸 예상이 됩니다. 자, 보잉 실적이 또 나왔는데요. 보잉 실적은 그냥 선전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39로 뭐 마이너스 폭은 줄였지만 네. 여전히 마이너스의 그런 모습이고요. 현금 흐름이 지금 마이너스 54억 달러까지 안 좋아진 그런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운항에 대한 부분들인데 현재 마지막 단계에 검토 중이라 하니까요. 제가 보기에 빠르면 내년 봄이면 737 맥스 기종이 다시 한번 운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 이미 유럽에서는 예. 다시 사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유럽에서는 안전 점검을 마쳐갖고 예. 운항을 승인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737 맥스 기종은 모르시는 분들 말씀드리면 이미 두 번 정도 추락을 하면서 예예. 많은 분들을 사상했던 그런 비행기 기종인데 지금 이제 그런 비행기 기종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요. 한번 기대를 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아쉬운 것은 2021년까지 수천 개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오니까 딱 이제 수천 개여서 숫자가 결정이 됐는데요. 11,000개 자리 정도를 없앤다. 11,000명을 내보내겠다고 했으니까 큰 폭의 어떤 인원 감축이 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어려워지는 모습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잉은 어려워진 게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좀 어려워지기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여행을 안 간다고 그러면 특히 뭐 보잉에 대한 수요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가는 약 15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이것도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5 주식을 조정 시에 매수가 정답이라는 의견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지금 CNBC의 유명한 전문가인 짐 크레이머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예. 6표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쭉 보시게 되면 이게 올해입니다. 이게 올해. 보시면 여기 이게 올해인데 요게 요 분이 올해거든요. 네. 요 분이 올해인데 딱 보시면 중간에
그 이익과 매출이 마이너스 하나가 있는데요. 그 마이너스가 바로 구글이거든요. 구글에는 다 플러스가 나는 그런 모습이고요. 옆에 있는 게 2021년인데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이익과 매출이 거의 두 자릿수에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또 왼쪽에 있는 모습은 어닝과 지금 매출에 대한 2022년도 모습인데 역시 다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죠. 결론은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두 자릿수 정도의 이익과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기업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올해 약간 주가 좀 밀린다든지 실적이 좀 못 나온다 하더라도 정답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좀 밀린다고 그러면 혹시 주식이 없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자는 내용이 워낙 많이 준비한 거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구글만 좀 마이너스 흐름이 있고 구글도 네. 내년부터 좋아지니까요. 올해는 좀 안 좋아졌지만 약간 개선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존이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이 어닝에 대한 전망이 2022년. 그렇죠. 아마존은 뭐 지금 아마존은요. 76분기 정도 두 자릿수의 매출 증가를 보여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기업이고요. 두 자리도 뭐 십몇 퍼센트가 아니라 아니, 20몇 퍼센트 뭐 30, 40 네, 그런 증가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대단한 실적을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평균 나오는데 2020년의 평균도 예. 수익은 7.5% 평균이고요. 매출은 12.3% 내년은 이익이 23.6% 그다음 매출은 16.9% 또 내후년도 이익은 16.7% 매출은 12.5%로 정말 제가 보기에도 네.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주는 기업이다라고 좀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히려 애플의 성장은 2022년 되면 떨어질 거의 뭐 한 자릿수로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아마존은 그러네요. 근데 애플은 제가 얘기하지만 애플은 실적 전망치가 잘 나온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애플은 그러니까 애플은 늘 네. 이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그 스마트폰에 대한 워낙 그 판매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팔리나 안 팔린다, 그다음에 성공할 거다 못할 거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사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가는 기업이고 또 지금은 아시겠지만 지금 뭐 스마트폰 판매보다는 서비스분의 매출을 더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뭐 문제 없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나온 기사를 다 봤고요. 일단 종목을 볼 건데 사실 이제 오늘은 좀 보시게 되면 그 여러분들 딱 보시면 실적도 잘 나오고 크게 시장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너무 많이 밀리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월가에서 어떻게 보는 거냐면 그 과거 3월 달에 코로나가 확 커졌을 때 어떤 그 약간 불안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 뭐지? 이게 어떤 병이지?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 다치게 할지에 대한 그렇게 약간 그런 비슷한 분위기예요, 지금. 이게 어떤 그러니까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분위기가 아니고 이렇게 커지면 얼마나 이동제한을 할지, 락다운을 걸지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나오는 거죠. 그거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은 안 할 건데. 예. 경험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식당과 술집을 문 닫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뭐 인원 집합 인원 뭐 할 때 뭐 6명 이하를 못 하게 한다든지 20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거죠. 지금 간신히 열려 있는데 예, 예. 다시 한번 한다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거의 지금 완전히 폭망하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너무 불안감이 커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주가에 반영되는 네. 것 같다. 네. 그다음에 예. 보시겠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면 일단 뭐 보잉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1,000명 정도로 지금 인원을 줄인다고 하니까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고요.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잘 나왔습니다. 지금 4센트 적자에서 6센트 흑자가 잘 나왔는데 지금 제가 여기 딱 보게 되면 기사를 보게 되면 코스트 그러니까 그 외형이 커진 게 아니고 이제 허리띠 졸라 맨 거죠. 근데 월가에서는 이런 거 물론 주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네네. 잠깐 4% 올라간다 하지만 이런 거는 정식 실적으로 보기에는 약간 부족한 거거든요. 매출이 커지고 이익이 커져야 되는데 이거는 매출보다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단 비용을 줄인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가볍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식을 매수한다기보다는 UPS가 여러분들 실적을 발표했는데 뭐 늘 얘기했지만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하죠. 예, 잘 나갔던 예. 기업이고요. 지금 UPS가 1.9달러 EPS 예상했는데 2.28 나왔습니다. 잘 나왔죠. 매출 잘 나왔는데 지금 약간 주가는 좀 약간 내려가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올라온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약간 차익면이 나온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고 터퍼웨어라고 하는 타퍼웨어라고 하는 혹시 회사 아십니까? 타퍼웨어가 그 뭐죠? 도시락 그 뭐죠?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반찬통 라겐나? 네, 그치 라겐나. 네. 라겐나 같은 만드는 회사인데요. 네. 상당히 많이 쓰시거든요. 한국도 많이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이것도 실적이 37센트가 잘 나와서
1.20이 나왔는데 이게 왜 잘 나왔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집에서 밥 먹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제 뭐 밖에 못 나가니까. 냉장고 열릴 일 많으니까 네, 정리 좀 하고 싶었나 보죠. 일봉에서 잘 보관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팔렸고요. 그것 때문에 실적 잘 나왔고 네. 역시 시간에서 8% 올라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것도 당연히 많이 썼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하면 코로나 수혜주가 많았는데 네. 놓친 부분이 많죠. 일단은 뭐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좀 늦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미 밀폐형기 살 분들은 다 샀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식스플렉스는 이건 뭐 늘 제가 얘기했지만 그 공원입니다. 공원, 놀이공원, 놀이공원인데 네. 지금 1달러보다 더 많이 커졌는데 일단은 1달러 37까지 빠졌는데요. 더 많이 적자가 커진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제가 보기에도 놀이공원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뭐 실적이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팬데믹 때 망했던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퍼스트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렇게 중요한 기업들까지 봤습니다. 그다음에 뭐 10시 29분 현재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P 500이 2%, 다우가 2.32%, 네. 나스닥이 1.67%고요. 중소형주의 대표격인 러셀 2000 지수가 2.41%. 그다음에 유가는 5.69%로 많이 빠지는 유가가 것 많이 빠지고 네, 있네요.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직격탄을 맞은 것이죠. 사실 수요 감소가 예,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숫자로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우려감이 많이 커졌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려감 때문에 네. 빠지고 있는 것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믿을 것은 사실 뭐 빅5밖에 없다 보니까 테크 쪽에 있는 나스닥만 좀 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뭐 크게 다 빠지고 있는 모습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제가. 비자, 마스터카드도 예, 많이. 예. 자, 장이 지금 시작했네. 10시 반입니다. 네, 오늘은 잘 버텨주는 게 목표인가 예, 보네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수가 들어왔고요. S&P 500이 1.84%로 시작했고요. 마이너스. 네. 다우도 2.08% 마이너스로 시작했고요. 나스닥만 마이너스 1.66%에 그나마 덜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예, 유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약간 시장이 좀 암울해 보이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흐름이 잡힐 것이니까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길게 보시라고 좀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대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 잡히는 것보다는 대선이 더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대선 끝나면 좀 불확실성 해소의 측면으로 네, 그렇죠. 좀 받아들일까요? 예, 대선 끝나면 2016년에는 대선 끝나고 그날부터 장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빠르게 회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은 뭐 코로나가 더 대선보다는 더 중요하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고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구글만 한번 잠깐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네. 구글이 지금 3%로 제일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MS가 가져온 빙에 대한 검색 광고 매출의 부진이 예. 그대로 구글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서 물론 실적은 내일 나옵니다만 이미 좀 실망하는 그런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5 쪽에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렇군요.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소 좀 우울한 시황입니다만 계속 좀 지켜보시고 또 내일도 또 장이 열리니까요. 지켜보죠. 뭐 대선도 좀 마무리되고 코로나 상황도 좀 나아져야 될 것 같은데 또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마지막 시간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도 고생 네. 많이 하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